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스트레스 폭식으로 3개월 동안 25kg가 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물뚝술을 하게 되었나요? 여태까지 살을 엄청 많이 뺐거든요. 기본 10kg에서 15kg는 늘 뺐었어요. 빼고 찌고 빼고 찌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찌고 싶지도 않고 빼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물뚝술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폭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계속 먹거든요. 물뚝술로 감량은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15kg였습니다. 식단이나 물뚝수 드시는 건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아침에 한 팩을 일어나자마자 먹고,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반 팩을 먹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먹고 난 후에는 이제 루테인이랑 반 팩, 나머지 먹고, 이제 점심. 그렇게 먹고 끝나고 점심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한팩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반팩 먹고, 밥 먹고 난 후에 루테인이랑 반팩 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저는 루테인이랑 수소수 한팩꼭 먹고 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먹고 했습니다. 운동도 하셨나요? 네. 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무조건 1시간씩. 그러니까 세 개를 합쳐가지고 1시간씩 했어요. 대신 꾸준히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건강 쪽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케어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루테인 5알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완화된다고 하셔가지고 먹어봤는데 진짜로 두통이나 이런 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좀 효과를 본게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다이어트 때문에 변비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루테인 3알을 주니까 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본 경우도 있고, 다른 친구 한 명은 이제 원래 임신하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 몸 상태였는데 제가 수소수랑 루테인 전달해가지고 한달 안에 갑자기 아기가 생겨 지금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좋은 그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